해경구 홍 씨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한중록 때문이죠. 네. 그래서 이 한중록의 한자를 이제 한만을 한자? 한이 많다 때 그런 네. 한중록으로 쓴 기록도 있어요. 오. 이제 해경구 홍 씨의 한이 많은 사람이니까.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. 예, 예, 예. 근데 실제로는 한갈 한자로 쓴 한중록이 이제 제일 일반적이고요. 이 한갈 한자를 쓴 한중록이 나온 게 해갑대예요. 그때 와서는 좀 초연한 마음으로, 네. 좀 정리된 마음으로 쓴 기록이다 이런 표현이죠. 근데 이제 이 기록에 보면 해경홍 씨가 이제 사도세자 혼인하기 위해서 궁에 들어올 때 그때 해경 나이는 10살이에요. 10살이면 예. 초등학교 3학년 나이네요. 예. 해경홍 씨도 이제 사도세자를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릴린 소리도 크고 맑고 외모도 상당히 훌륭했고 외모도. 또 아주 그 체구도 좀 컸고 네. 그랬는데 이상하리만큼 이제 그 영조 앞에서만 서면 아주 다정한 부자 단계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는 어릴 때부터 벌벌 떠는 거예요. 이렇게 벌벌 떤다라는 거는 이건 뭐 집안에 약간 가정폭력이 좀 심했나. 뭔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입니다. 네.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. 네. 이 효장세자가 몇 살에 죽어요. 일찍 죽어요. 영조가 42살에 아이를 갖습니다. 그게 바로 사도세자예요. 효장세자를 잃은 후 무려 16년 만에 낳은 그야말로 이제 무뚱이 귀한 아들. 영조의 뭐 기쁨은 더 컸겠죠.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국왕교육을 시켜주고 싶다. 얼마나 신났을까. 13개월 만에 세자 책봉을 합니다. 제일 빠르죠. 지나자마자. 진짜 빠르겠네요. 사도세자는 조선의 왕세자 중에 최연소 세자예요. 최연소 세자. 광해군 몇 살 때 세자 책봉 됐을까요, 지난주? 15세였나? 18? 보통 평균 한 그 7, 8세 뭐 요 정도인데 두 살에 파격적으로 세자 책봉을 하고 한 3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왕세자 교육을 시켜나갑니다. 3살이요? 예, 3살. 한국 나이 3살 말씀하시는 거죠? 만으로 치면 2살이죠. 아직 말도 잘 못할 네. 때 아닌가요? 근데 왕세자 교육을 어떻게 받죠? 세자 교육 일과표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봤는데 물론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. 잠깐만. 예. 기상이 뭐 몇 시간이죠? 3시요? 3시요? 예,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일어난 거로 나타나고요. 정규 수업이 3번 있고 네. 그다음에 낮에 하는 보충수업 소대, 밤에 하는 야대라는 보충 수업이 있거든요. 물론 이건 이제 나이대에 따라 좀 조정은 합니다만. 아, 이거 무슨 고3 스케줄인 줄 알았어요. 예. 영교시 수업도 있고 야자도 있고. 그러니까. 세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, 조선 시대에. 요즘 대치동 그 영어 유치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. 근데 어쨌든 사도세자는 여러 자료에 보면 저 교육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와준 것으로 나타나요. 따라왔대요? 네, 대표적으로 두 살 때 이제 왕이라는 글자를 보고 딱 영조를 가르친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세자라고 네. 쓰여진 글자 보고는 이제 자신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되게 만족스러워. 또 이 기록에 보면 이때 한 63개 정도 글자를 익혔다. 그리고 저 글씨가 바로 이제 사도세자가 세 살 때 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글씨거든요. 세상이 붓을 잡았다고요? 네. 그래서 보면 지금 왕자도 보이고 지금 아래아 그 봄춘자, 돌석자, 그리고 이제 선비사자. 저건 지금 누가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? 그래서 저 글씨는 네. 지금의 저 당시에 그 신하들 중에 어유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로 잘 이어져가지고 저 글씨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고요. 또 진품 명품에서도 나왔어요, 저 글씨가. 세상에 9살짜리 영재가 쓴 북글씨. 그러면 이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도세자는 제가 볼 땐 예체능. 이쪽입니다, 이쪽입니다. 13살 때 그러니까 영조가 물어본 거예요. 너는 근데 1년에 책을 몇 번 읽고 싶냐? 뭐라 대답하면 저는 한 두 번 정도, 한두 번 이럽니다.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싸해진 거죠, 분위기가. 그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, 마무리를. 그거를 어찌 분명히 알겠습니까?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세자가 네. 착 쳐다보더니 난 분명히 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, 그거를 보는 영조 표정은 어땠어요? 영조가 솔직해서 좋구나. 이거 약간 반항 같은 느낌이거든요. 왜냐면 세 살에 저 정도 글씨 쓰는 분이면 그 나이 때 정도면 충분히 반항기가 왔어. 그런 거야. 13살이면 그럴 때죠. 사실 조기 교육을 요즘 예. 하잖아요. 시원 씨도 했을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게 네. 조기 교육을 진짜 안 시키셨어요, 부모님이.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선생님이 구구단을 칠판에 쫙 쓰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죠, 그걸.
근데 세상에 애들이 다 그걸 외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기 교육을 안 시켰는데 갑자기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최초로 올백을 맞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.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꼴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오씨 머리 좋다. 아니 꼴등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그만큼 필요가 없다. 있어요? 있으면 한글도 제대로 안 배워서 가고 구구단도 안 해워서 가고. 근데 그게 잘하신 거예요.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멱살을 끌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대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의 한계점이 중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치죠. 다른 아이들의 시작점보다 사도세자는 벌써 2, 3년이 더 빨랐잖아요. 역사를 그러니까 이미 이 나이 때 저는 1년에 한두 번만 책 읽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내려놓는 시기가 와버립니다. 특히 용조의 조기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요. 직접 강의 막 직접 써서 그리고는 또 이거 테스트를 해요. 너 공부 좋으냐 싫으냐? 그럼 또 이 사도세 아까 솔직하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. 저 싫습니다. 보면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. 직접 부모가 막 어떨 때 또 막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막 글 또 그림책 만들고 뭐 또 그림 그리고 이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학교 현장에는요. 영조와 사도세자가 여전히 지금도 있어 있어 진짜 맞아요. 네. 아 그래서 이 영화 사도가 나왔을 때 부모들이 야 역사 공부해야지 하면서 아이들 끌고 들어갔다가 미안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요. 아이들이 미안해 이게 팽이네.